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유스전략본부장의 어머니 고정명자 씨는 축구선수 아들에게 그야말로 헌신했다. 박지성은 어린 시절 체구가 왜소했다. 이런 박지성이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자 장명자 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의 건강을 돌봤다. 장 씨는 지난 2014년 방송한 SBS 스페셜에서 아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초등학교 때도 제일 작았고 중학교 때도 제일 작았다. 키를 자라게 하려고 개구리를 잡아서 먹이기도 했다고 말했다. 박지성에게 첫 개인 축구화를 선물한 것도 아버지 박성종 씨가 아닌 장 씨였다. 2009년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박지성은 어머니와 함께 매장에 들러 생애 첫 개인 축구화를 산 뒤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. 박지성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 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천만 원의 빚을 져야 했지만 장 씨는 아들에게만은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한다. 박지성이 외국 무대에서 활약할 때도 그의 건강을 챙긴 것은 어머니 장 씨였다. 박지성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보단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스스로 음식을 해 먹었다고.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산삼을 달여 보내기도 했다. 산소탱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인 박지성의 뒤에는 오직 아들만 바라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. 장 씨는 지난 2014년 5월 아들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끝내 눈물을 쏟았다. 당시 박지성은 어머니는 부상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서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더 빨리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밝혔다. 이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모님이라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. 앞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. 내가 지금까지 진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. 박지성은 자전적 에세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라는 책에서 내가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고 해도 화려함보다는 헌신을 택하고 싶습니다. 내게 헌신은 또 다른 이름의 어머니이고 나는 어머니로부터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.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박지성이 모친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.